안녕하세요, 와우프씨입니다. 이번엔 노트북 수리 의뢰가 들어왔는데요. 노트북 전원을 켜면 윈도우가 표시가 될때 동그란 것만 빙글빙글 돌았다가 화면이 아예 먹통이 되는 증상. 먹통이 되는 증상으로 인해서 노트북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아이가 노트북을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질 않고 그냥 낮은 곳에서 살짝 떨어뜨렸는데, 떨어뜨리고 난 이후에 이러한 증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의심이 되는 부분이 하드디스크인 것 같아서 하드디스크를 제거를 하고, 이 MSI 노트북에 이 웬디 1테라 하드디스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해서 하드디스크를 제거하고 노트북을 켜니까 아주 부팅이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하드디스크를 제 컴퓨터에다가 물리고 HD 튠 크리스탈 인포 두개다 실행을 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 이 하드디스크를 꼽으면 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제대로 되지를 않아요. 실행이 되지를 않고 그냥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드디스크는 아마 충격으로 인해서 불량이 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헤드가 나가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요. 살짝 떨어뜨렸는데 그 미세한 충격에 의해서 이 하드디스크가 이렇게 손상이 됐습니다. 상당히 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하드디스크는 슬림형 하드디스크고요. 내구성이 상당히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트북은 비용이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비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을 것 같고요. 이 노트북을 맡기러 오신 손님께 이 하드디스크가 필요하시면 다른 제품으로 교체를 하실 건지, 아니면 그대로 이걸 제거를 하고 사용을 하실 건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만약에 여러분들도 노트북을 혹시라도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잘 사용하다가 갑자기 윈도우 부팅 시 동그란 것만 빙글빙글 돌때이 하드디스크, 만약에 이 하드디스크가 장착이 되어 있다고 하면 제거를 한번 해보시고 부팅을 시도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SSD가 아닌 일반 하드디스크가 장착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이 하드디스크를 제거를 하시고 CMOS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진입이 잘 되는지 아니면 천천히 진입이 되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간단하게 문제 해결이 됐고요. 가지고 오시고 약한 5분 정도 소요가 된것 같습니다. 진단 판단하는 건 이렇게 빨리 됐고요. 이렇게 불량이 났다는 거는 이 노트북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 하드디스크가 좀 내구성이 약하다는 것만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노트북은 M.2 SSD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SSD는 멀쩡한 것 같고요. 이처럼 노트북은 관리하실 때 절대로 떨어뜨리거나 물을 쏟거나 충격을 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구성이 일반 데스크탑보다는 많이 낮기 때문에 고장률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충격으로 인해서 다른 거는 다 그래도 문제가 없지만, 이 하드디스크가 이게 슬림형 하드디스크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아마 이게 내구성이 약해 가지고 고장이 난것 같아요. 네, 이거는 사용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뭐 수리가 안 되죠. 이게 너무 얇고 수리할 수가 없고요. 그래도 다행히 이 안에 있는 스틱형 SSD가 근데 이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윈도우가 지금 잘 진입된 거고요. 이 하드디스크가 이걸로 인해서 컴퓨터가 먹통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다음 영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